립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립 컨텐츠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정도로 진짜 엄청 립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신상 중에 예쁜 립들만 모아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 퍼스널 컬러는 봄라이트라서 제가 한 가지 립만 바르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진한 컬러를 발라주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도 같은 브랜드에서 두 가지 컬러를 가져왔는데 한 가지 컬러는 이제 진한 컬러, 한 가지 컬러는 베이스 컬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가져온 립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립들로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는 립들만 모아봤어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립은 데이지크의 소프트 벨벳 립스틱이에요. 평소에 제가 데이지크의 팔레트는 정말 잘 사용하는데 립스틱은 또 처음 사용해봤는데 이번에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송보송한 제형의 립스틱으로 무디한 컬러랑 MLBB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데이지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진짜 패키지가 너무 깔끔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라서 패키지 때문에 산 이유도 있어요. 요 각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1호부터 발라볼게요. 지금 입술 컬러를 가장자리를 살짝 연하게 해줬어요. 여기에 이제 톡톡 두드려가면서 발려줄게요. 제가 항상 립 영상 올릴 때마다 문의가 진짜 많았던 이 브러쉬인데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스머징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하지만 이렇게 리뷰를 찍거나 메이크업을 제대로 할 때는 항상 브러쉬를 사용해서 스머징 해줘요. 이거는 총알 브러쉬인데요. 원래는 섀도우 브러쉬인데 제가 립 스머징 할 때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립라인만 살짝 풀어주고 하나만 발라줬는데도 막 채도가 너무 낮거나 그러진 않아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베이지한 컬러는 라이트톤 분들한테도 무난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딥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만 발라도 되게 뮤트한 느낌이라서 저는 봄에는 이걸 베이스로 잘 사용하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하나만 발라서도 많이 사용해요. 이게 제형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발리는 약간 벨벳 립스틱이에요. 평소에 제가 매트 립을 잘 안 좋아하는데도 되게 소프트하게 발려서 저도 요즘에 건조하지 않게 잘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립라인도 살짝 스머징 해줘서 좀 더 크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입술에 지금 이 2호 메이플 라떼를 발라줬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더 로즈빛이 돌면서 더 진하죠? 저는 1호는 베이스로 잘 사용하고 2호는 이렇게 연하게 스머징해서 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 이제 한번 섞어서도 발라볼게요. 베이스를 먼저 누디피카노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연하게 가장자리만 이렇게 가장자리를 발라줬으면은 이 브러쉬로 스머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진한 컬러를 마저 바르고 손으로 턱 두드려서 스머징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는데요. 뭔가 저는 하나만 바르기는 약간 뭔가 화장을 덜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깔고 안쪽에 로즈 MLBB를 발라주면 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완성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립은 헤라에서 새로 나온 신상인데요. 제가 이거를 리뷰하면서 이제 10가지 컬러를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최애 컬러들을 모아왔어요. 이번 헤라 신상은 촉촉한 타입의 립스틱과 매트한 타입의 립스틱 두 가지 제형이 나왔는데요. 먼저 소울핑크 컬러는 제니가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올려서 더 유명해진 컬러죠. 다음에 사울리스타는 누디한 핑크 컬러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패키지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패키지가 기존 헤라 느낌과 달라서 좀 더 좋았어요. 약간 더 젊어진 느낌? 이제 제니로 바뀌면서 점점 더 뭔가 젊어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울핑크를 발라줄게요. 이게 이렇게 진짜 부드럽게 발려서 그렇다고 또 너무 촉촉하지도 않죠?
지금 소울핑크를 전체적으로 한번 바르고 안쪽에 그라데이션해서 한 번 더 발라줬어요. 되게 차분하면서도 너무 웜하지 않은 핑크라서 저는 이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핑크 MLBB인데 또 너무 딥하지도 않고 또 너무 연하지도 않아서 진짜 매력적인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 바른 립이 이게 이 소울핑크라고 하더라고요. 제니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바르면 바를수록 더 딥하게 올라오는데 진하기를 조절하면서 약간 쌓을 수 있는 제형이에요. 저는 이거 베이스로도 예쁘고 단독으로도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리스타는 이거는 루즈홀릭 매트인데요. 제가 이거를 컬러를 받아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걸 리뷰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흠집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너무 예뻐서 제가 놓지를 못하는 컬러예요. 팜파스 컬러를 좋아하는데 팜파스랑 약간 비슷한 줄 알았는데 비교해보니까 팜파스가 훨씬 오렌지가 돌아서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지금 얼굴에 딱 한 번 발라준 건데 되게 연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 더 진하게 올려볼게요. 누디한 베이스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컬러예요. 제가 맥의 런웨이 히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해서 좋았어요. 이런 컬러예요. 되게 누디한 컬러죠? 근데 보송보송하면서 되게 누디하게 발려서 베이스로도 예쁘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무난하게 바르기도 좋아요. 이게 너무 연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아까 발랐던 소울핑크를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덧발라주면은 아까 그 누디한 베이스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이번 헤라 신상이 제가 립스틱을 막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건 컬러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형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루즈홀릭 매트랑 그냥 루즈홀릭이랑 이렇게 섞어서 발라줘도 예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립은 바로 샤넬 신상이에요. 이거는 샤넬 리옹 립스틱인데요. 이 금장의 플라워가 포인트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똑딱 눌러주면은 립스틱이 나와요. 이것도 앞에서 보여드린 헤라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립스틱이에요. 베이지 러시안 컬러는 차분한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247호 루즈 임펄시브 컬러는 이것도 웜한 레드 컬러로 웜톤한테 정말 추천하는 컬러예요. 샤넬은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한 블랙 디자인에 위에를 똑딱 눌러주면 립스틱이 나와요. 지금 제가 바른 컬러랑도 비슷한데 제가 너무 딥한 컬러는 항상 안 어울리니까 이런 차분한 베이스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살살살 발라주고 되게 부드럽게 발리죠? 이게 또 매트한 제형은 아니라서 살짝 은은하게 광이 도는 제형이에요. 이렇게 립라인을 살짝 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베이지 톤의 립이에요. 근데 조금 더 채도가 낮은 컬러죠? 이 컬러는 좀 다른 메이크업이 진할 때 아니면은 좀 뮤트뮤트한 브라운 메이크업을 할 때 어울리는 누디 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좀 누디한 블러셔를 바르고 좀 누디한 톤의 섀도우를 사용할 때 이것만 발라주는데 되게 분위기 있고 차분한 컬러라서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빨간 컬러인데 바르면은 더 많이 빨갛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빨개서 단독으로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발라주고 이것도 진짜 부드럽게 발리죠? 제가 완전 매트한 립스틱은 안 발라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살짝 광이 나는 약간 제형은 좋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쨍하지 않은 레드 컬러예요. 그라데이션 해주고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서 아까 보여드린 컬러랑 확 다른 컬러죠? 다가오는 봄에 바르면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원래 풀립으로 바르면은 완전 레드 컬러가 되지만 저는 좀 연한 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줬어요.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바르는 것처럼 이런 누디한 베이스 컬러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이렇게 누디한 걸 먼저 깔아주고 립라인을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레드 컬러를 발라주면 돼요. 안쪽에 레드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면 아까 좀 레드만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저는 단독보다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립은 정말 귀여운 이번 맥 신상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카카오 프렌즈랑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노란색 패키지였는데 이번엔 이렇게 핑크색 패키지로 나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번 에디션은 원래 있던 컬러에서 패키지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한정 컬러로 새로 출시된 것도 있어요. 해바굿데이는 완전 봄라이트 컬러 그 자체인데요. 코랄 핑크 컬러고 좀 흰기가 많이 돌아요. Here's a Hug 컬러는 촉촉한 러스트 립스틱인데 체리 레드 컬러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저는 원래 라이언파기도 하지만 어피치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컬러가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피치피치한 복숭아 컬러예요. 진짜 이 어피치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게 해보아 굿데이. 이거는 파우더 키스 컬러인데요. 파우더 키스 립스틱인데 이렇게 발라주면은 진짜 수채화같이 예쁜 컬러예요. 이거는 이런 컬러인데 흰기가 많이 도는 핑크 컬러예요. 근데 코랄도 섞여있어서 저는 봄라이트 분들, 저랑 톤이 똑같은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에 먼저 발라준 다음에 이런 총알 브러쉬로 이렇게 그라데이션해서 지금 그라데이션 해줬는데요. 안쪽에 한 번 더 덧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제가 이런 체리 레드 컬러를 안쪽에 살짝 바르고 그라데이션 해주고 한 번 더 발라서 완전 그라데이션 립을 완성해줬어요. 이거는 체리 레드 컬러라서 웜톤 분들한테 추천하는 컬러예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립은 좀 촉촉한 립인데요. 지금까지는 립스틱을 보여드렸으면 이제는 촉촉한 틴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뮤즈에서 새로 나온 컬러인데요. 어뮤즈 딥틴트는 촉촉하고 투명하게 발리는 제형으로 복숭아 컬러는 이름처럼 피치피치한 연한 주황색 컬러예요. 서울 소울 컬러인데 이거는 무화과 같은 컬러라서 이건 하나만 발라도 진짜 예뻐요. 이번에 어뮤즈 딥틴트가 네 가지 컬러가 새로 나왔는데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연하죠? 이거는 틴트지만 진짜 연하고 입술 색깔 같은 그런 틴트예요. 좀 쨍하고 그런 컬러가 아니라 되게 누디한 그런 복숭아 컬러예요. 근데 이 딥틴트 특유의 제형으로 바르면 바를수록 진하게 올라와요. 왜냐면 착색이 있기 때문에. 아,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발려요. 이거는 제가 촉촉한 틴트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막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고 막 물광 틴트가 아니라 좀 더 좋더라고요. 이 서울 소울 컬러는 지금 바른 복숭아보다 더 로즈빛이 올라오는 컬러예요. 이거를 이제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면 아까보다 좀 더 컬러가 올라오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발라준 다음에 안쪽에 한 번 더. 이거는 아까보다 좀 더 뭔가 브릭 느낌이 나죠? 아까는 누디한 컬러였다면 이거는 좀 더 생기가 올라오는 컬러? 근데 딥한 느낌도 있어서 MLBB 립 찾는 분들 중에 좀 촉촉한 제형이 좋다 하는 분들은 이거 진짜 예쁘게 바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복숭아 깔고 덧발라서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립스틱만 발랐다가 지금 바로 틴트를 바르니까 이렇게 착색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연한 컬러들 같지만 착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속력이 그렇게 짧은 립은 아니에요. 먼저 복숭아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이거는 진짜 촉촉한 베이스 립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쪽에 서울 소울 컬러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컬러예요. 아까 하나만 발랐을 때랑은 살짝 다른 느낌인데 조금 더 연해서 저는 이렇게 두 개 바르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다음 립은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얼마 전에 리뷰도 올렸던 바로 에스쁘아의 신상 립이에요. 신상 꾸띠르 립 틴트 샤인이 나왔는데요. 칠링칠링은 자연스러운 MLBB 컬러고 그리고 피치어썸은 쨍한 피치 코랄 립이에요. 이건 지금 바른 어뮤즈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어뮤즈는 이렇게 은은한 광이 돈다면 이거는 딱 발랐을 때 약간 팍 올라오는 그런 쨍함이 느껴지는
어뮤즈가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더 진하고 선명한 립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먼저 저는 칠링칠링 컬러부터 발라볼게요. 이것도 되게 연한데 갈수록 컬러가 올라오더라고요. 향도 진짜 상큼한 과일 향이 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채워서 발라주고 다음에 안쪽에 한 번 더 덧발라줍니다. 이렇게 지금 발라줬는데 이 칠링칠링 컬러도 꽤 채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칠링칠링 컬러랑 피쳤으면 제일 잘 쓰는 이유가 다른 컬러는 좀 선명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누디한? 정말 살짝 누디한 그런 촉촉한 립이고 이제 피치어썸을 발라볼게요. 에스쁘아 립은 제가 지금 지운 건데도 착색이 이렇게 심해요. 근데 이게 요즘같이 마스크를 쓸 때는 오히려 더 덜 묻어나서 좋더라고요. 피치어썸은 칠링칠링보다 진한데 이렇게 딱 발랐을 때도 약간 오렌지 빛이 강하죠? 코랄 핑크인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채도가 있어요. 지금 한 번 발라준 거고 안쪽에 살짝 더 발라줄게요. 이게 이 피치 어썸 컬러예요. 두 가지 다 잘 쓰고 있는데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좀 누디한 컬러가 땡긴다 하면은 칠링칠링을 발라주고 좀 화사하게 코랄 블러셔도 했고 코랄 메이크업을 했다 하면은 피치 어썸 발라주고 있어요. 일단 에스쁘아는 어뮤즈에 비해서 좀 많이 진한 느낌이죠. 어뮤즈에서 아마 제일 진한 컬러도 이렇게 진하진 않을 거예요. 이 어뮤즈는 하나 바르기에는 약간 아쉬워서 어뮤즈를 발라주고 그 위에 덧발라주고 있는데 이 에스쁘아는 하나 발라도 예뻐요. 피치였으면 봄 웜 브라이트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컬러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요즘 나온 신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립들을 모아봤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컬러 중에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